수학! 오늘은 돌체라트랑 같이 피크닉을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돌체 가자! 돌체 가자! 렛츠고! 뿅! 뿅! 피크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피크닉 준비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텐트를 한번 설치해보자. 뭐야 이거? 뭐야, 신기하지? 뭐 넣을까? 짠! 여기가 동남아다, 얘들아. 너네의 고향이다. 보이니? 이 바나나의 피? 피크닉에는 도시락이 필수죠. 수영, 도시락이에요. 얼마인가요? 5만원이요. 저렴하네요. 자, 도시락 뭐 먹을까? 얘들아, 밥상 예절을 지켜야지. 응? 예절이 없네, 예절이. 자,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오! 물 뚫고 날렸다. 오! 맞다, 내 건데. 진정해, 연어를 진정해. 진정, 여기 맞나? 방금. 컵 어디서 가셨는데? 컵 가졌다. 죠? 세요. 컵 음료수 따라 먹어야지. 도시락. 도시락 내용만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얘들아. 자, 천천히 기다려. 어때, 기다려. 기다리는데, 진짜? 짠. 1층에는 아름다운 연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호. 2층에는 맛있는 오징어. 먹어볼까요? 수영도 같이 먹나요? 저 같이 먹고 싶은데 얘들 먹으면 화낼 것 같은데. 맛있는 연어를 썰어서. 얘들이 안 볼 때. 못 먹겠는데. 알겠다. 내 건데. 어차피 니들 다 안 먹을 거면서 왜 그러는데. 왜 먹나 이거? 나도 나 먹을게. 맛있어요? 아, 그런지가 맛있고. 일단 연어가 역시 좋구나. 손으로 먹는다. 골라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무슨 거 뺏어 먹지 말고 있나? 그래. 역시 연어구나. 연어가 역시 최고다. 비싼 값 하네. 뭐든. 도시락도 너무 귀엽다. 이만큼 뭐 좀 더 먹어. 하나씩 계속 가져간다. 그 도시락은 여기 위에서 먹네. 아니네. 뷔페 스타일이다. 응, 뷔페 스타일. 다양하게 먹는 스타일. 자, 짠. 어디 가? 수영 편해 보이네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지. 수영은 배부르게 안 먹었잖아요. 하나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야지다. 우와.
다시 나간다. 너 수영을 안 하는 거다. 피크닉 하고 물놀이 해야지. 물놀이 후엔 컵라면. 컵라면 끓여둘게 얘들아. 안녕. 수박.